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긍정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시간에서 긍정적 생각과 행동, 부정적 생각과 행동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선뜻 일하러 가는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마저 안 된다 하면 포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중동에 건설 공사를 하는 일이었는데 공사를 위해 관리들을 미리 보내보았으나 그들은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더위가 심해 일하기 어렵고 모래뿐인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 물 조달이 어렵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중동을 방문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시원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모래가 있어 자재 조달이 쉽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공사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지원으로 공사는 진행되었고 인부들은 낮에 자고 밤에 횃불을 켜고 일하는 방식으로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횃불은 긍정의 횃불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면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가능하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답니다. 현실성이 없답니다. 현실은 이상이 아니랍니다. 어려서 모른답니다. 아마추어 발상이랍니다. 선례가 없답니다. 선진국도 못한 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에 똥침을 놓은 사람, 정주영 회장의 또 다른 일화입니다. 서산 간척지 6km가 넘는 방조제 공사에서 마지막 270m 구간이 문제였습니다. 5톤짜리 바위도 휩쓸러가는 초속 8m 급류 구간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계와 선진국 건설사에 컨설팅을 의뢰해도 방법이 없답니다. 최신 장비도 소용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온통 불가능하답니다. 고작 270m를 못 막아 전체 공정을 포기해야 할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해보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포기하자는 의견뿐입니다. 이때 그는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러면서 마의 270m 구간에 유조선을 침몰시켜 유속을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말씀에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회장님, 그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말합니다. 임자, 해봤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즉시 유조선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 1984년 2월 24일 길이 322m의 폐유조선 워터 베이호로 방조제 틈을 메꾸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공법, 바로 정주영 공법의 탄생 순간입니다. 원래 계획된 공기를
1년 반이나 단축시키고 공사비도 280억을 줄였습니다. 미스위크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정주영 공법이 소개되자 전 세계의 주문이 쇄도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는 말은 어쩌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해보지 않는 일을 학문적 지식이나 현재까지의 경험에만 의존해 어쩌면 이를 방패 삼아 합리화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로 현실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해 볼 생각은 없이 책에서만 답을 찾고 권위에만 의존하면 창의가 죽는다. 창의력이 죽으면 변화도 없다. 정주영 회장의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 벽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의 힘으로 상상을 더해 간다면 우리 앞에 극복하지 못할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동차 변속기와 비슷하죠. 자동차 변속기에는 전진기어와 후진기어가 있는데 우리는 차를 운전할 때 어떤 기어를 넣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기어를 넣는데 드는 노력은 똑같지만 전진기어를 넣으면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후진기어를 넣으면 차는 뒤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행동하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전진하여 목적지에 이르게 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문제점과 불가능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삶의 위험과 절망이 더욱 쌓이게 됩니다. 부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성에 익숙합니다. 부정성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바보라 프레드릭슨이 쓴 긍정의 발견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부정 내 긍정 비율은 1대 3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결과에는 긍정적 희망을 품되 그 과정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 대 긍정 비율 1대 3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긍정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